개성 있는 가구를 가지고 싶다면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손쉽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체험전이 열렸다는데요. 함께 만나보시죠. 다양한 종류의 의자와 책상 등 가구 등이 눈에 띄는데요. 한쪽엔 누군가의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. 이런 가구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가구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가구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공구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이 필수인데요. 안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이제 가구를 만들어 볼까요? 선택한 가구를 받아 조립대로 향합니다. 부품을 확인하고 배치까지 해보는데요. 순서에 맞게 조립을 시작하고 직접 드릴을 사용해 못도 박아봅니다.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들 것 같네요.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재밌고. 이번엔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칠해봅니다. 덜 칠해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바르는데요. 드라이기를 이용해 페인트를 말려보고 나무의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포로 문지르기도 합니다. 모두 가구 만들기에 푹 빠진 것 같네요. 색을 칠해도 밋밋하다면 냅킨과 종이를 가구에 붙여서 장식할 수도 있는데요.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석고로 입체감 있게 꾸며보기도 합니다. 나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여기 왔어요. 자신만의 가구를 만드니까 좀 더 색다르고 가구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신기했어요. 전문가 존에선 원하는 가구 모양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또한 전시장 한쪽엔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.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함께 직접 가구를 만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전인데요. 재미있는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가구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구를 만들어볼 수 있는 가구 체험전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되는데요. 이번 기회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위크 앤 라이프였습니다.